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강경화입니다. 우리의 외교 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가운데 새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장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제 앞에 놓인 외교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국회와 활발히 소통하는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된 김부겸입니다. 국정운영 총괄 지원부서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통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와 활발히 소통하는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여러분, 이번에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된 김부겸입니다. 국정운영 총괄 지원부서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때도 엄중한 가운데 새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장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제 앞에 놓인 외교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강경화입니다. 우리의 외교 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